안녕하세요. 이재문해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네, 떡볶이와 김밥을 먹고 케이크를 케이크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뚜레쥬르에서 사왔고요. 그 제스민? 이름이 제스민인가 봐요. 제가 이걸 안 봐가지고 알라딘을 안 봐가지고 처음 봤는데 좀 초면이에요. 제스민, 자스민 공주 샤인머스켓이래요. 29,000원. 엘리어 루비 복숭아. 이 농주 아니에요? 29,000원.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뭐 필요 없어요. 굉장히 인위적인 맛이 나네. 깜짝 놀랐네. 살짝 걷어내기, 뭐, 두 겹이네요? 어머, 쓸데없어, 쓸데없어. 아니, 포장이 너무, 이게 다 쓰레기요. 어머. 어머, 되게 상큼한 향 난다. 완전 샤인머스켓 상큼한 향 나요. 아, 누가 죄수민이랬어? 모함이에요. 누가 죄수민이랬어? 죄수민이 뭐야, 죄수민이. 한국 사람 같네. 죄수민이, 수민이. 이런. 오, 굉장히 상큼하네요. 위에 젤리가 들어있나 봐. 저 포카가 없는데, 이마? 오, 상큼해라. 약간 사각? 어머, 이거, 진주알이라 올려놨나 봐. 어머, 젤리인가 봐, 진짜. 좀덜 녹았나 본데? 사각사각. 감사합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약간 무스 케이크네요. 무스 케이크인데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없지 않은데 요 위에 있는 젤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 젤리 때문에 엄청 인공적인 맛이 나요. 뭔가 젤리의 인공적인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우리가 먹는 젤리 있잖아요. 그 젤리의 그냥 차가운 버전? 크림은 괜찮은 것 같은데, 빵이랑. 진짜 뭔가 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진짜 애들이 환장할 것 같은 맛. 애들은 젤리 좋아하잖아요. 약간 젤리의 그 단맛. 약간 그런 느낌? 걷어내라. 근데 또 걷어내면 매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가운데가 조금 덜 녹았어요. 사각사각거리죠? 괜찮아요. 애들도 이쁘고 이뻐서 사고 안 먹어요? 왜? 왜요?
근데 만약에 한판다 먹으면 많이 탈것 같긴 해요. 칼칼, 목이 칼칼하네. 어떤 느낌이에서 칼칼한 느낌 알죠? 칼칼하네, 목이. 복숭아 맛이에요, 복숭아 맛. 이건 샤인머스켓이에요. 신비 복숭아 먹어주세요. 신비 복숭아 인터넷에서 팔아요? 그 수입이 되긴 되는 거예요? 응? 떡볶이도 조미료 맛, 케이크도 조미료 맛. 오늘 다 자극적이네요, 맛이. 진짜. 근데 이거 먹어볼게요. 언니 치킨이 언제 드시나요? 치킨 언제 한번 후식으로 먹을게요. 마바바랑뚜주에서 최애 케이크가 뭔가요? 초코 케이크가 맛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빠바였나 뚜주였네? 기억이 안 나네. 아, 요거는 샤인머스켓. 인공공주요?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또잘 지어? 인공공주? 맞아. 애들은 신걸좀잘 먹지. 아, 근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인공적인 맛이 있긴 있지만, 뭔가 목소리가 떨리네. 근데 전 이게요. 이거 제스민 공주가 더 맛있네 이거. 생 과일도 들었나요? 아니요. 이게 상과일은 아니겠죠? 이게 씹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젤리 같은데. 이걸 보시면 맨 윗칸에 보시면 하얀 거 보이시죠? 아, 죄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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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공주. 어, 제 닉네임 짱이다, 진짜. 이거는 젤리 같아요. 씹어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공차에서 들어있는 그 이름 뭐죠? 쫀득쫀득한 거? 어디 부분이신 거야, 이거? 와, 크림이시네? 네, 타피오카처럼 약간 그런 쫀득함이 있네요. 오우.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맛있네요. 타피오카 펄. 낮방송 때 케이크 만드시는 건 어때요? 케이크 만드는 게 혹시 쉬운가요?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 봐가지고. 그거는 만들 만하긴 한데. 제가 해낼 수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크림 브렐레. 크림 브렐레. 크림 브렐레가 제가 그거는 좀 그래도 할 만하더라고. 계속 뭉근하게 끓여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아니야? 크림 브렐레. 크림 브렐레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는데? 쉬네. 시앙콤하네요. 브렐레라 그랬다고 내가? 크림 브렐레? 브렐레? 설마 뭐 크림 브렐레 크림 브렐레라 그랬죠. 크림 브릴레. 어머, 신비 복숭아 농협
몰에서 판매하고 있어. 잠깐만. 신비복숭아는 프랑스 거 아니에요? 그게 농협에서 팔아? 우리나라에서 신비복숭아가 나오나? 어이구. 우리 농협에서. 농협에서 진짜로? 아, 그건 납작복숭아예요. 달랐구만. 전 그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네. 오늘 유난히 예뻐 보인다니. 얘가 가끔씩 있으신데 어제는 생얼이고 오늘은 화장해서 그런 걸 거예요. 어제 방송보다 갑자기 오늘 보니까 어? 이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 가끔씩 생얼 방송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흠. 납작복숭아도 재배 농가가 있다. 오. 천두복숭아 어때요, 언니? 제가 과일 중에 천두복숭아랑 자두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신 거. 농협 에펠탑 지점. 복숭아는 물복. 저는 물복도 좋아하고 떡볶도 좋아해요. 일반 복숭아는 좋아해요. 백도 맛이죠. 백도 굉장히 달죠. 어디가 신가 했더니 요 부분이시네요. 요 젤리 있는 부분까지는, 요 앞에 부분까지는 같이 먹을 때는 요 위에 게 달아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요 크림 있는 부분만 먹었더니 시네. 맛있네. 언니 이재문님 피자 1월에 휴무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피해서 갈라. 언니 살구도 싫어하시나요? 살구? 살구를 생 거로 먹나요? 생 거로 먹어본 기억 없는데? 응? 아 맞아, 여기 라임 들어갔다 그랬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약간 또 신가? 살구는 말린 거는 먹어봤어도 생으로는 안 먹어봤네? 살구도 그냥 먹는구나. 저는 생으로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살구를.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먹었어요, 사람들이 살구를? 생으로? 살구도 생으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나 왜 못 먹었었지? 조선시대부터 먹었다고요? 살구 혹시 비싸요? 신박한 질문이네요. 몇 년도부터?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먹방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기 그렇게 먹기 시작하는 음식들이 몇 년 안 된 음식들도 있어요. 잘못이다? 근데 왜 안 먹었을까? 살구를? 우리 엄마는 나한테 살구를 사준 적이 없네? 과일 가게에서 살구가 있어. 우리 동네에 살구... 그러게요. 살구가 자주보다 더 맛있어요? 그 정도야? 그럼 나 사고 먹어볼래요.
살구가 자두보다 맛있으면은 좀 더 달면은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응? 아, 살구가 복숭아보다 더 짐 잘 물러서 생살구보다는 가공해서 많이 판다. 그렇구만. 한번 먹어봐야겠네. 미애야 살구 사줘. 왜? 플럼 코트를 드셔보세요. 살구와 자두의 합장품입니다. 살구 탕으로 먹방이 많아요? 어허, 이걸 신이가 못 보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신이가 지금 베트남에 있네요. 그리고 신이 앞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분명히 하자 그런다. 이것도 먹을 수 있냐? 티안나 이건 다 녹았는데 이건 조금 덜 녹았네? 아유, 우리 DM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신이 지금 여행 중이, 휴가 중이에요. 신이는 치과 가셨나요? 아, 이 질문이 여기도 오네요. 아직 안 갔던데요? 여행 갔다 와서 간대요? 모르겠어요. 이제 포기 상태예요. 지금 알아서 갔지. 살구 껍질 부분이 쌩그라워요. 약간 물을 때 반을 갈라서 씨앗을 빼고 껍질 부분을 뒤집어서 먹는다. 망고처럼. 오케이. 시끄럽다. 쌩그럽다. 어? 김이 오졌어? 아, 나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무슨 사투리 쓰던데? 대구 말투예요? 시끄럽다. 새그럽다. 아, 맞아. 이 아프니까 먹는 게 다 스트레스예요. 언니는 치과는 다 건강하신가요? 전 저번 주에 치과 갔다 왔지요.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전 괜찮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받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턱도 정기검진 받고 치아도 정기검진 받아요. 이게 먹방을 하다 보니까. 새그럽다. 새그럽다. 어떻게 바라나? 네, 시단하는 거. 새그럽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 끝맛이 시네. 턱은 정형외과를 가시나요? 아니요. 치과 가요. 턱도 치과 전문, 치과에 턱 전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로 갖고 있습니다. 턱은 좀 대학병원 가고 있어요. 연대 가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가고 있어요. 예약 잡아서. 네. 언니 진주 먹어주세요. 닭살 돋았어. 쉬어서. 닭살 돋았어. 쉬어. 보이시려나? 닭살 돋았어. 이 진주야, 진주 되게 맛없어요. 이거 인공 완전 100% 인공적인 맛. 초콜릿. 제가 원래 케이크 위에 있는 이런 걸 안 먹어요. 이런 거 너무 맛이 이상하지 않아요?
플라스틱 맛 나지 않아요? 플라스틱 맛 나던데? 그래서 못 먹겠어요, 이거. 해보고. 현진님, 케이크 커피랑 거 잘 맞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커피랑 마시는 어른들이 먹을 만한 맛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이들 음료. 아이들 음료 있죠? 왜 그거 막 이것저것 씹히는 음료수 있잖아요. 그런 거. 뽀로로 음료. 여기도 이게 있긴 있네요. 여기에도 펄 같은 게 있어요. 씹히는 거. 근데 씹히는 그냥 반을 먹고 이제 알았네. 근데 이거 왜 복숭아는 생물 같지? 그럼 이것도 생물인가? 아, 생물. 원물. 생물은 원물이요. 생물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원물인가 봐, 그럼. 복숭아가 너무나 원물 느낌이 나는데? 안 돼, 어쩌는데, 이건. 이거는 그거 같아,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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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원물로 만든 잼. 생과일. 와, 근데 이거 잼이 달구나. 하긴 이것도 위에 있는 게 잼이 달라요. 수육 먹을 때 됐죠. 맞아, 맞아. 언니 요즘에 해산물을 많이 드셔서 자꾸 생물이라고. 언니, 언니, 복숭아 잼이 생각나네요. 맛있었는데. 언니, 제주도 애월 맛집 추천해주세요. 애월? 애월 쪽에서 제가 먹은 거랑은 과자밖에 없어요. 옛날 추억이 생각나네. 애월에서 제가 먹은 건 과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네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요? 아, 노티드가 거기가 애월이에요? 아, 거기 애월이구나, 거기가! 아, 몰랐네? 아빠 갔냐? 그때 햇도시로 갔던데, 아, 거기 애월이구나. 사람 많았던데, 노티드. 맞아, 노티드 사서 먹었었죠. 맞아, 맞아. 아니, 왜 과자라 그랬냐면, 예전에 몇 년 전에 엄마, 아빠, 새언니, 다온이, 그러니까 조카, 다온이, 그리고 저 다섯 명이서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모시고 간 거지, 제가. 근데 제가 우리 식구들이 다 계획적이지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제 성격이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닮고 아빠 닮았겠죠? 그냥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는 대로, 먹으라고 그러면 먹었는데 먹으라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다 했어야 되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근데 거기에 세 살인가 애기도 있고, 그리고 많이 잘 흘리고 잊어버리는 우리 새언니가 같이 가신 거죠. 아,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제가 그때 제주도 3박 4일, 3박 4일 갔다 왔는데 2kg, 3kg 빠졌었잖아. 밥을 못 먹어가지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미애가 얼굴을 보더니 왜 이렇게 살이 빠져서 왔냐고.
미안, 나 거기서 먹은 거는 과자밖에 없어. 밥 먹을 때 내보고 뭐하냐고 정신없고. 숙소가 에어리였거든요. 숙소로 들어와서 이제 밥 다 배불리 드시고 이제 주무실 들어가시고 나는 그때부터 과자를 한 봉지 뜯으면서 다음날 계획을 짜야 돼. 저 계획 짜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계획을 짜야 돼. 내일 다 짜고 오전에 어디를 갔다가 어디 갔다가 밥 먹고 내가 다 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시간 계획 짜고 자. 과자 먹고 그냥 애월의 추억은 과자. 언니 저 크랩 오이에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100번 참았어요. 그때 아는 척 못한 게 너무 제 자신이 패고 싶어요. 뭘 패고 무슨 패기까지 해도 하시지. 그때 사진 엄청 많이 찍어드렸는데. 나 이제 그때 가이드였어요. 제주도 갔을 때. 아. 근데 진짜 숙소는 되게 좋았었는데. 계획 짜는 거 너무 좋아해요. 결혼 분하고 이제 여행 가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저 케이크는 매님 건가요? 어? 매님 안 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먹을게요. 가이드 힘들죠. 부모님이랑 여행 가면 가이드의 기사에 달러로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의 뭐 부모님이랑 가면 원래 좀 그렇죠. 부모님이랑 가는 이유가 거의 효도 관광 생각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패키지 끊어드리려고요. 다음 여행은 패키지로 보내드리려고. 짱이야 패키지. 그런데 그러고 다른 분들하고 이제 친분도 쌓으시고. 패키지가 짱이에요. 어른들이 괜히 패키지 가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제스민 거요. 제스민 공주가. 제이스미 공주님이 더 맛있었어요. 조금 새그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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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그럽다. 자녀랑 여행 가는 거 어른들도 사실은 재미없어 해요. 그런가? 패키지로 빈틈없는 스케줄을 경험하셔야 돈이 아깝다 않다는 느낌. 언니 요즘에 브이로그 안 올라오네요. 보고 싶어요. 아 미애야 오늘 또 안 찍었다. 이게 몸에 안 배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언제 찍냐.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뭘 찍고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7월달쯤에 오픈을 하려고 그랬는데 찍어놓은 게 없어서 오픈을 못하겠네?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재미지대요. 그렇기도 하겠죠.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또 있으니까. 우유는 무슨 우유 드시나요?
상하 먹자예요? 이거 한 입, 저거 한 입 먹으니까 딱 좋네요. 지금부터라도 찍으시면 되죠. 그럼요. 지금은 되죠. 혹시나 까먹을까봐. 되게 기가 막히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제가 사실 그 준비 과정을 좀 찍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 먹방 준비 과정을 이제 좀, 이제 다는 못 찍어도 짧게 짧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좀 묶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원래 찍기 시작했는데 딱 한 편밖에 못 찍었어. 까먹고 다 못 찍었어. 그래서 또 까먹을까봐 그거 준비 과정 찍으려고 삼각대를 아예 지금 주방에 갖다 놨어요. 근데 주방에 아까 전에 저 삼각대가 왜 나와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 미쳤나봐 진짜. 아 진짜 어쩌는지 삼각대가 왜 있나 있네. 진짜 어처구니 없죠. CCTV를 다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 인스타 안 하시는 사람을 위해 유튜브 짤방도 해주세요. 유튜브 짤방이 있어요? 짤방? 유튜브 그거 있지 않나? 그 이름 뭐더라? 저번에 이덕이가 뭐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부엌에 메모를 해주세요. 네. 쇼츠! 저 쇼츠 하나 올린 거 있었었는데 예전에? 뭐더라? 북구뚱이었나? 숨텄던 거? 이건 어떻게 촬영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이덕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직원들 모여가지고 회의 있거든요? 그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회의 있어요. 몇 년 만에 해보는 회의. 그거 때문에, 촬영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편집을 어떻게 할 건지, 썸네일을 어떻게 할 건지 진짜 간만에 만나가지고 해야 합니다. 브이로그는 10년 기다리면 되나요? 10년만 기다려주세요. 쇼츠도 한번 물어볼게요. 편집자한테. 비상시국이네요. 회의를 다니. 아니 요즘에 저도 이제 그래도 신이랑 나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을 하는 거 보면은 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또 풀 수도 있구나 막 이런 막 보다 보니까,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와 저 친구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진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뭔가를 좀 우리 팬들한테 이렇게 해줘야겠다, 뭐 좀 보이는 식으로 좀 해줘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하니까 좀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안 한 것들이 솔직히 너무 많죠. 저는 생방송만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래도 되나 시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많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죠. 솔직히 6년 동안, 6년이 넘는 동안. 그래서 조금 차근차근히 보여드리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걸 하다니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저는 생방이 주라서 다른 거를 또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제가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생방이라도 잘 챙겨서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낮에도 스케줄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뭘 해야 되고, 뭐 회의를 해야 되고, 뭐 어디 미팅을 해야 되고, 무슨 촬영을 가야 되고, 무슨 뭐 이런 거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생방송만 잘하, 생방송이라도 빼먹지 말고 잘하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생각을 안 하다가, 그러면 생방송 하면서 내가 굳이 시간을 내지 않아도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먹방 준비하는 과정을 거의 보여드린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먼저 조금씩 찍어서 한번 조금씩 보여드리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먼저 들더라고. 씻을 때 겨드랑이 씻으면 항상 생각하는 거 알죠? 제가 이런 모든 아이디어는 겨드랑이 씻으면서 나옵니다. 또 씻으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최대한 최단 시간에 낼 수 있는 뭔가 결과물을 내는 게 좋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였었어. 일단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브이로그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 때냐, 브이로그는 마지막에 하자. 왠지 브이로그를 하면 모든 걸 다 보여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저는 그거를 또 키님한테 들어서 생각이 이제 든 거지. 키님처럼 처음부터 너무 모든 걸 보여주지 말고 차근차근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게 길고 오래 가겠다. 그걸 느꼈거든요, 키님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요번 콘텐츠는 그런 걸로 이제 먹방 준비하는 콘텐츠, 그게 뭐 몇 개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쿠팡도 조금씩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왜냐면 2주에 한 번씩 이제 올릴 건데 2주에 여기 음식 한 번이라도 만들겠지. 그 중간에 쪼쪼쪼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거 생각도 하고 다른 콘텐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여행 다니면서 지역 특산물 먹방 뭐 이런 것도 찍으러 다니고, 다음 주에는 다른 것도 한번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보려고요. 하나하나 휴게소 먹방도 한번 갈 거예요. 자,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